시편 46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 우리 같은 죄인을 감히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 땅 없어질 썩어질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금은 보화가 좋아도 그것은 한낱 지나가는 바람같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나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는 이제 피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는 그분과 내가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함께 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라는 말을 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마다 그 말은 축복을 약속받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약속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축복을 가진 자요. 그 약속을 가진 자요. 생명을 가진 자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쉼을 얻고 또 생명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예요. 고라 자손이 무엇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스라엘의 피난처, 곧 야곱의 피난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46편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 평안하다 평안하다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우리한테 있고 뭔가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예요. 그런데 이 편안하다 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할 단 하나의 피난처니 바로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왜냐?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오지 않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과연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혀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평안하게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환난 때 피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예수. 구원이라는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다 이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져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지고 선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애굽의 열 재앙이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 애굽의 열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애굽의 환난이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계속 이 재앙이 끝나면 저 재앙이, 저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계속해서 재앙이 하면서 점점 더 애굽의 땅은 피폐해져 갔고 정말로 점점 더 그들은 고통과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는 눈꺼풀 하나도 껍벅거리지 않을 만큼 아무 일이 그들에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숫꽃이라는 땅과 애굽의 다른 땅은 아주 구별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숫꽃은 장막을 의미하거든요. 누가 우리의 피할 장막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피할 장막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그분 앞에 피해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인정을 받는 사람, 그곳에는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인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에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고 장자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오늘도 우리는 피하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가끔씩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라고 말했거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바로 저의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또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을 받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다.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확실히 거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오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이름이 딱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적군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을 여는,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은 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견고하게 가진 나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견고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어디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에서 건져준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짐을 받은 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함.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믿는 믿음으로 거할 때에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가르쳐준 것이 여섯 개의 도피성이에요. 요단강을 두고 요단강 이편의 세계, 요단강 저편의 세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이편과 요단강 저편이 갖고 있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든 아직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그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찬송처럼 2절과 3절을 보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찌놀든지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문나라가 떠들면서 왕국이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계시록에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 산이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탁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건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때 환란이 올 때에 나무에 과일이 설익으면 바람이 불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견고하게 딱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농부가 걷어가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 계속 잘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각오가 아무리 있어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견딜 수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견딜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준 사건이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있을 때 주무셨다고 말했어요. 자, 왜 예수님이 주무셨겠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고 찾으면 예수님이 안 주무셨을 건데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그분이 주무시니 뭐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니까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이 파도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서야 부르짖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편안하다 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고 편안하다 그럴 땐 예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죠.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계속 예수님이 잠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심령 속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잠들지 않게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수님 찾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계속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 그러면 기다리다가 졸려요. 그래서 자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 함께 있는데도 내가 두려워해요.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간순간 두렵고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게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쪽 편에 두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근심이 많거든요.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한테 찾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동함이 일어나요. 내 심령에 막 요동함이 이제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근심과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럴 때 그냥 딱 잘라버려야 돼요.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옛날에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해서 그 생각 속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그렇게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 생각을 하다가 뭐 하고 있냐 그러고 잘라버려요. 예수님을 쉬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이 바닷물이 솟아났다는 얘기는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많은 물에 앉았다 그래요. 이 많은 물이 바닷물인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물이 뭔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고 뭔가를 나타내고 있고 하는 것들이 바닷물인 거예요. 근데 음녀가 그 위에 앉아서 그러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회유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잠기게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짊어매고 그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세우게 하시죠. 그 돌이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물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침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 밑에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을 건져서 길갈에 세웠어요. 그럼 그 돌은 뭐예요? 열두 돌을 쌓아둔 것은 바로 열두 지파가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칠족이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들이 요단강 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밑에 예수님이 잠기신 것은 바로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으시고 거기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신 건 사망 권세로부터 그 생명의 권세로 일어나신 걸 의미합니다. 그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물 밑에 있는 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다 물에 잠겨 있어요. 그 잠겨 있는 돌들을 누가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단강 물 가운데 그거를 쌓아놓게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 곳에 그것을 싸게 하고 그리고 길갈에도 열두 돌을 쌓게 해요. 왜 이것을 두 곳에서 세우고 있느냐?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표로 이것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것이 세워진다라는 의미죠. 우리 심령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열두 돌을 요단강 가운데 세워놓은 것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에베소 2장 20절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디서? 넘치는 물이 있는 요단강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세워진 그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거를 주님이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서 지어진다라는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다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안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진 건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난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성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아무리 산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그들이 넘쳐나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세요. 자, 이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어 음녀가 앉은 많은 물 그러한 자들이 떠들고 요동하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많은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소리를 내시는 이 소리를 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음성을 발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발했다는 말은 주님이 우레와 같은 말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번개와 같고 내성과 같고 우레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는 번개처럼 반짝하는 것처럼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큰 웅장한 소리로도 하고 우레와 같다라는 말은 들어본 사람은 인정해요.
노래와 같은데 소리가 쩌렁쩌렁해요. 근데 그 안에 자비와 사랑과 긍휼함과 온유함 있는 그런 음성 있죠. 우레와 같은데 너무너무 포근한 음성, 너무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음성, 그렇지만 어미한 음성,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 사랑을 입은 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땐 그와 같이 말하세요. 하지만 책망하실 땐 어떡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말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이 떨어질 때 산이 진동을 하고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다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떨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이 말은 이 땅의 교만한 산,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여 땅을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거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얼만큼을 주셨던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더 필요한 만큼 더 주시고, 왜? 우리가 더 많이 줘도 타락할 수 있고 적게 줘도 거기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 주세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족한 만큼 주신다는 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얼마만큼 풍족한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주셔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살든 어느 상황에 살든 나를 돕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할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단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할 단 하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피한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보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냇물 어디서 흐르죠?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이 흘러내리는데 창세기 2장 10절을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을 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강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강의 근원.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은 첫째 강은 비성강이요, 둘째 강은 기온강이요, 셋째 강은 히떼겔 강이요, 넷째 강은 뉴브라데 강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준 땅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강물이 네 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땅, 구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준 땅, 야곱의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물이 흘러가서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로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강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집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셨거든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한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즉 예수님의 그 할례를 십자가에서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러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서 그에게 들어가서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강에 심겨져 있거든요. 이 생명나무는 생명강가에 심겨져 있는 것을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생명강이 흘러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 생명나무들이 열두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 붙잡고 그 도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고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강이 흘러내려가는 것마다 번성하게 되어지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바닷물도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물, 계시록 12장 15절에 음녀가 토한 물, 그 음녀가 토한 물, 세상의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쏟아낸 물, 그래서 세상에 범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먹고 있고 그 안에서 쓴물을 먹어서 다 갈증을 느끼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바닷물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그랬었잖아요. 바닷물만 꽉 차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내 심령이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자로 바꿔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성케 되어지는 곳에는 어장이 세워지는 거죠. 물고기를 낚는 사람, 그물이 쳐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해서 그물이 되어져서 이제 그물을 치는 어부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들을 건져내니 거기가 어장이죠. 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거죠. 어디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피한 사람에게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항상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나가서 어장이 되어지고 그물을 치는 사람, 물고기를 낚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5절 말씀을 보니 그 성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성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성이 되어지니까 그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성, 요동함이 없는 성. 그러니 이 요동함이 없는 성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자. 아멘. 예수를 피난처로 삼은 자인 것입니다. 그 성 중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신부들에게 말씀한다.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심령에 이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수를 내가 받아 마시고 그 생명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내가 그분의 성이 되어주려면 반드시 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오늘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새벽별이 새벽에 뜨죠. 근데 예수님이 새벽별이래. 그래서 이와 같이 성이 된 자는 새벽에 이른 아침 우리가 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나를 도와서 계속해서 나를 언제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기생나합이 우리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죠.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진멸하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냈잖아요. 즉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는 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느 것을 이러한 진노를 나타내라 말하는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기저기 떳떳하게 오히려 공격만하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곤란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성경 전체를 말하겠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 이러고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어른을 공경하는 거 점점 없어지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깨지고 깨지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도덕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리를 내는 건 우리 눈에 보이게 갑자기 진노가 임해서 무너져버리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나는 무엇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피한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성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나는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없음을 내가 굳건히 믿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땅이 녹아내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일을 또 옳다고까지 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자,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느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심판은 곧 내가 너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샘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하는 말이지 하고 일로 듣고 일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보호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환난 때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8절로부터 황무지가 되게 한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할 때 황무지가 되게. 이 말은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내가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따라가고 그들을 신을 섬길 때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황무지가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나?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신천지가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말 잘못 사용하면 신천지를 오해받는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게 없다는 말씀. 이 모든 것은 무슨 짝? 신약과 구약이 짝이 다 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선악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육적인 것으로도 또 영적인 것으로도 이것이 짝이 이루어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짝이 있고 짝짝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자가 있고 그 일을 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고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같이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같이 행하고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말하지만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서로 짝이 되어지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고 여호와의 입이 이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을 기록을 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거지만 여호와 입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줬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명하셨다, 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기록을 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환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그들이 황무지가 되게 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이 안식년을 맞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황무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서 초토화가 되어져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쉬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은 황무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무 올라와서 내가 뭘 열심히 심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황무지가 돼서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될 때 오직 주께서 100%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생수의 강에 심긴 생명나무가 돼서 잘 자라고 열매도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그 마음에 합하게 하는 성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 황무지가 되게 한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니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도다. 이 말씀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에스겔서 39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셨고 그 이름을 더럽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럽히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7절에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다 끝나가게끔 주님이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키시고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9절과 10절의 말씀. 7절도 읽고 9절 10절 읽죠.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9절 10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어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한 이름인 것을 드러내야 하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을 버린 것 같이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방인 중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피난처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전쟁하느라고 애쓰고 힘쓰는 일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이름만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곱 해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주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날에 이사야서 2장 11절을 보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우리 주님만이 존귀한 분인 것으로서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딱 숨어서 잠잠히 가만히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피난처에 들어가서 쉬면서 그 안에서 뭘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피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하늘로부터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떠주셔서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또 말할 것을 넣어주셔서 내가 말하게 하시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요단강에서 돌을 열심히 꺼내서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바닷물이 소성케 하는 일을 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통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기도가 뭐겠어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뜻을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가라 하면 그곳에 가면 되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감정 속에서 올라온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착각을 하고 따라가요. 그게 문제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드세요. 그 길을 꼭 가게 하세요. 뭘 하려고 해도 그 길에 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요. 내 안에 마음의 평강한 가운데 확신과 기쁨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할 담대함이 생길 때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렸다 해도 또 점검해야 돼요. 확실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줬어요. 이런 소리 쉽게 하면 안 돼요. 확실치 않은 것. 근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렇게 말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줬던 예언을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게 맞아 떨어지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맞아 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살리고 이러한 것들과 맞아 떨어지는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어디도 한쪽이 딱 걸리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분의 구원과 그 생명이 나타나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 맞아요. 우리 주 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자다.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이 됐고 이 말씀이 찬양으로도 되어져 있죠. 주님만이 나의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 앞에 이와 같이 내어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잘 피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피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심령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에서 주가 되어 지셔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넘쳐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 안에서 또 그물을 기어서 어장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피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안에서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또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